예, 이번에 이거 예, 348쪽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기말 자본 얼마냐 그랬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럼 원래 자본이 만원 있었잖아, 그죠? 기초 자본이. 기말 현재 얼마고 뭐 있잖아. 그럼 더하고 빼면 되겠죠. 예. 자, 7일에 보세요. 액면 100원에 자기 1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했다 그랬죠. 주식을 취득하면 발행했다가 주식을 발행한 게 자본의 증가잖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을 취득한 게 증가가 아니라 취득하면 감소돼요. 알겠죠? 그건 아시죠 이제? 취득하면 자기 주식이라. 자기 주식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야만이 자본이 증가된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사면은 증가잖아. 그죠? 그런데 주식은 반대잖아. 알겠죠? 사채도 그렇잖아요. 사채도 사면은 감소잖아. 발행해야 부채가 증가되잖아. 자본도 마찬가지.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 발행. 알겠죠? 착하지 마세요. 자산은 취득이 되지만은, 그죠? 예. 주식과 사채는 발행해야 증가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취득은 마이너스네. 그죠? 3천원 빼야 되고. 또 팔았잖아. 팔았다는 거는 매각이네. 매각은 발행이잖아. 그게 플러스죠. 얼마? 1750. 그렇자. 소각. 소각은 뭘까요? 아, 이거 했는데. 소각은? 그렇죠. 필요 없다. 알겠죠? 자,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소각은 없다. 예,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은 아주 쉽게 나오죠. 8,750원. 자본 변동에서 하여라서 없는 항목, 그랬네. 보면, 예. 취득하면은 감소되잖아. 그죠? 재평가 잉여금 생겼다? 자본 증가 되겠죠? 기타 보고 평가 자본 증가 되죠? 현금 배당 자본 감소죠? 주식 분할은 불변. 9번. 9번은 주당 이익 공하는 겁니다. 예. 1월 1일 현재 주식이 만 주가 있었고, 이 중에서 7월 1일 날 4,000주를 취득했다. 취득했네.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 900만 원이다. 배당금 100만 원이다. 주당 이익 얼마고 주식 가져오면 되잖아. 자, 그럼 보세요. 만주에서 요건 취득했잖아. 그 7일 날. 그럼 빼야지요. 빼는데 이거 기간을 월화 계산해야 되잖아. 12월 말까지. 그럼 6개월이네. 2,000주. 8,000주. 8,000만 원, 8,000 얼마? 1,000. 천, 그죠? 액면 5,000원 보유 100주를 주당 8,000원 현금 발행한 경우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초과 발행했네. 보세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현금, 그죠? 자본금 되죠? 그리고 자본잉여금 되잖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네?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됐다. 자본이 증가됐다. 수익은 불변, 부채도 불변,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뭐 자본잉여금이죠. 5번 X. 11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이익에 미친 영향을 물었습니다. 그죠? 300주를 6,000주가 취득했다. 자기 주식을 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취득했네. 그죠? 300주를 6,000원에 취득했다. 했고, 100주를 이상에 팔았다. 요 중에 100주를 또 팔았네. 얼마에? 6,300원에 처분. 했다, 그죠? 또 100주를 5,000원에 팔았다. 이 나왔네. 이게
미친 영향을 못 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래 샀다가 요래 팔았으니까, 3배를 이익 받네. 그럼 얼마? 3만원 처분이 생겼잖아. 요거는 뭐죠? 자본잉여금이잖아. 자본잉여금. 여기 자본잉여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5,000원, 이건 자본, 그죠? 예. 처분 손실이 나오죠. 자본, 요거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마이너스. 1,000원이니까 10만원. 요거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죠. 예. 자, 그거 보니까, 지금 묻는 게 뭐죠? 이게 약간 이제 좀 이래, 문제가, 단기 순이익 그랬잖아. 그럼 이게 지금 자본잉여금이잖아, 그죠? 잉여금 들어, 이거는 뭐죠? 자본이, 전부 자본에 들어가 있잖아. 단기 순이익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죠? 1번 정답. 기말 자본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2만원 있네, 그죠? 근데, 11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만큼 주식 발행했잖아. 원래 자본이, 그죠? 21,300 있었는데, 플러스 10주를 전에 발행했으니까, 많은 만큼 증가됐고, 손실이 생겼네. 자본이 감소되겠죠? 재평가 잉여금 증가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31,200원. 다음, 자본이 증가하는 거 물었습니다. 중간 배당, 중간 돈 줬으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죠? 발행했다 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발행은 증가합니다. 2번 정답.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감소. 손실 발생했다 감소. 210만, 200만 원 되었으니까 감소됐잖아. 그죠? 14번. 재무 상대비 자료이다. 이익이 얼마고 물어봤네. 14번. 이거는 1에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현금, 7만원. 매출 채권, 15,000원. 매입 채무 부채잖아. 그죠? 상품, 자산, 3만원. 자본금 5만원, 이익잉여금 얼마인지 모른다, 장기차익금 2만원, 주식발행 초과금 5천원, 이 같다 이 말이지. 네. 차대비니 얼마? 네. 11만 5천. 6만원, 8만원, 8만 5천원 빼니까 3만원 나오네. 정답. 알겠죠, 그죠? 네. 이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만 충실히 복습만 하면은 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 우리가 평소 공부하는 게 수준을 좀 높여서 하거든요. 그게 좀 쉽잖아, 그죠? 물론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 하나 있지만,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 끝났습니다, 그죠? 예. 자산, 부채, 자본까지 끝나고, 그럼 이제 어디 가죠? 예, 수익과 비용, 그죠? 예, 교재, 예, 181쪽입니다. 수익과 비용. 1번, 수익의 의미 하면 그 기록의 기식이죠. 예, 넘기세요. 그 인식요건하고 가도요건하고 쭉 인식의 5단계 읽어보시고, 예. 넘어갑니다. 185쪽에 수익의 실현시기, 그죠? 예. 거기서는 아래 해설 부분, 바로 여기서 핵심 이거잖아. 수익의 인식. 우리는 생산 시점, 판매 시점, 회수 시점이 있는데, 요게 원칙이잖아, 원칙. 그죠? 원칙이 판매 시점, 이게 발생 중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 좀 특수 판매 있잖아, 특수.
여기에 보면은 뭐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시용 판매 등등 그게 185조에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이 교재 그 185조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중요하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먼저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이건 좀 체크해서 정리하시고. 3번. 비용의 인식이다.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 그 기간 대응. 알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요거를 손익 계산서 작성하는. 우리 손익 계산서 이렇게 먼저 아셔야 되죠? 그죠? 손익. 보세요. 단기 수익에서 단기 비용을 뺍니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여기서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손실. 더하고 빼고. 나면은, 이게 뭐죠? 총 포괄 이익. 요, 단기 손, 이거 단기 손이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기타 포괄 손이. 구분하겠죠? 그죠? 여기 뭐죠? 회기 파재. 회기 파재. 뭐 생각하세요? 회기 파재. 그 나머지는 뭐 이거다. 알겠죠? 이제. 요거는 올해 비용이나 수익이고, 요거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비용 수익 처리하는 거다. 이것도 알아질 거. 알죠? 그죠? 요 비용. 비용을 우리가, 그죠? 요 구분합니다. 비용. 요 비용을 나열하는 방법. 그죠? 그거. 이따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일단은 4번. 총포를. 요, 근데 얘만 되죠? 그죠?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매출이 여기에 그죠? 이게 만 원이다. 그래 일단 얘 대입할게요. 만 원이고 이자 비용 이거 5천 원 있고 500 원 있고 미수금 자산이 아니고 강가상각비 천 원 있고 기타 수익 1,500 원 있고 해외 사업 환산 이 여기 500 원 있고 미지급은 아니고 끝났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수익이 얼마냐면은 11,500원이잖아. 비용이 얼마냐? 1,500원이네, 그죠? 요 빼고 나면은 단기 순익은 10,000원이죠. 여기다가 500원 더하고 손실 없다고 더하고 빼고 그럼 답은 얼마? 15,000원. 그러면은 여기서 총포의 단기 순익 얼마 하면 10,000원이고 그죠? 응? 단기 순익 10,000원 아닙니까? 뭐 잘못됐나? 다시 해볼게요. 1,500원. 11,500원. 다시. 계산 다시 할게요. 뭐, 잘못됐네. 자, 다시. 매출이 이게 만 원이죠, 그죠? 이게 만 원이잖아요. 이자 비용 500원 있네. 미수금 아니죠, 그죠? 강화상업 비용이 있네, 천 원. 기타 수익 1,500원. 해삼 25,000원. 그, 이게 지금, 11,500원이잖아, 그죠? 이게 얼마죠? 1,500원이죠? 만 원 맞네. 그죠? 제가 하나 못 놓친 게 있네. 제 위에 보세요. 법인세가 30% 있죠? 법인세가.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 세금 떼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 7,000원이지. 그죠? 그럼 여기에 500원에도 30% 빼고 나면 350원이죠? 7,350원. 7,000원과 7,350원. 알겠죠? 예. 다음에, 이제, 요 비용의 구분에서 있잖아. 거기 보면은, 예. 기능별과 성격별 그랬죠. 간단해. 우리가 간단히, 이거 책에, 우리 국제 기준을 보면 복잡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하려고 하면 회계학 공부거든요. 중급 회계까지 가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었으면 우리는 회계 원리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럼 성격별 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간단히 이런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다, 뭐 소모품비다, 잡비다 하면은 이
계정의 성격을 알잖아. 강화상의 뭐고 하면 가치 감소분, 소분 뭐고 뭐 빗자루 그죠? 이런 거. 잡비 잡당 비용 그죠? 그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게 성격별이다. 그 기능별은 뭐냐? 이걸 갖다 이제 어떤 묶음별로, 묶음별로. 그래서 여기 첫째 묶음별로, 묶음별 이렇게. 이건 뭐야? 첫째 매출 원가. 현장에 살 때 얼마? 가져올 때 운송비, 운송할 때 운송, 보관할 때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별로. 그 맛이요. 과정별로 나눠한 거죠, 그죠? 알겠죠? 그 이런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둘 다 인정한다. 어느 게 더? 자 이래 하면은 우리가 기능별로 했을 때 요 내용을 다시 요걸 구분해라. 강가 상가비 뭐 이렇게 요것도 또 강화상에서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그 이게 더 복잡잖아. 이게 복잡지만은 요 부분이 또 우리 말하자면은 정보 이용자에게 여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게 이것만 여기 시험 문제잖아. 다시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성격별과 기능별이 있고 기능별을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하고 둘 다 법에서 인정한다. 근데 요게 요를 했을 때는 요걸 다시 또 세분한다. 기능별을 했을 때는 성격별을 세분하고 요 기능별이 보다 더 유용한 정보다. 요거 마시면 되죠. 그죠? 다음. 이제 포인트 5번. 5번은 바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우리가 현금 기준, 현금이 기준,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이잖아. 그게 현금 기준이고 발생 기준은 현금을 받았던 외상했던 무조건 그죠? 그 발생된 시점에 수익 잡아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발생 기준 원칙이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현금 기준과 발생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예, 요 현금에서 발생 전환할 때 항상 자 복습입니다. 자산이 증가됐다, 부채가 증가됐다, 수익이 발생했다, 비용 발생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더라. 그죠?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죠,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러면은 바로 그 문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5번 보세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영업비를 지출했다. 8만 원의 현금 기준 이익을 계산했다. 그죠? 그러면은 현금에 따른 현금 기준 순이익이 얼마냐? 8만 원이네. 그죠? 이걸 발생 기준으로 순이익으로 전하면 얼마고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주어진 거 선수 수익은 부채잖아. 부채가 감소됐네, 그죠? 플러스. 그죠? 부채 증가네. 마이너스지. 근데 지금 자산 거죠.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마이너스. 미진 부채,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플러스. 자산이 증가됐네, 플러스. 자, 이거 얼마고, 그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00원과 플러스 2,500원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3,500원이죠. 그럼, 요렇게 돌아가잖아. 8만원, 3,500원이니까, 6만, 아니죠. 76,500원이다. 그죠? 예. 딱, 됐죠, 그죠? 그게 또 자세하게, 대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6번. 알겠죠? 6번이 뭐죠? 바로 공사에 구하는 거잖아. 공사에. 많이 했죠? 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년도 공사익과 2년도 3조다. 그죠? 요 발생 공사 원가가 누적입니다. 누적. 2,000원, 4,500원.
8,200원. 그죠? 여기 있고. 추가 공사비가 6,000원. 그리고 3,200원. 예, 그러면 공사비 합계가, 이게 말하면 총공사비잖아. 8,000원이고, 7,500원이고, 8,2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공사 도급 만 원입니다. 공사 도급금액 만 원.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1년도 보세요. 1년도는 끊어가지고, 빼면 2,000원이죠.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8,000분의 2,000. 얼마? 예, 500원이죠. 1년도. 1년도 구합니다. 빼면 2,500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그죠? 7,500분의 6,000. 4,500. 얼마? 1,500이죠. 그럼 요거 조심할 거. 1,500에서 누드된 거잖아. 마이너스 500. 얼마? 1,000이죠. 그죠? 민금 무섭니까? 예, 지금 2년이니까 1,000원이죠. 그죠? 예, 적는다. 공사에 구하는 거. 그 안에 또 총공사의 범위도 한번 보시고. 이상, 이게 수입비용입니다. 수입비용. 자, 확인체크 문제 1번. 현금 판매가격 300만 원이고, 재종가 150만 원이다. 30kg 할부로 팔았다. 할부는 실효에서 받기로 했다. 예. 이와 같이 했을 경우에, 국제 기준에 따른 매출이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자, 그러면은, 원가. 이 물건의 지금 제조원가는 150만 원이고, 현금 판매 가격은 300만 원이고, 이걸 할부로 팔면은 30개월 할부인데 11만 원이다. 그러면 330만 원 되겠네. 2만이잖아, 이거. 그럼 이거 2억 얼마고, 이거죠. 2억 얼마고, 30개월, 1년이 넘잖아. 장기죠, 장기. 장기는 뭐다? 현재 가치. 그죠? 이거잖아. 현재 가치. 오늘 현찰 받는다면은 그냥. 그러면은, 이걸 요래 팔아서 이익 얼마? 150만원. 답이죠? 150만원 답이잖아. 3번 답이겠네. 자, 그럼 이건 뭐고, 이거. 30만원. 뭐죠? 이건 뭐죠? 이건 이익이고. 이건 뭐죠? 그렇죠. 이자. 알겠죠? 이자. 다음 2번. 직접 대요. 매출원가. 3번. 공사 수익은 뭐? 1차, 잘 보세요. 지금, 공사비가 계약금액 3만 원이냐, 그죠? 예, 지금 실제 공사비가 15,000원 들어갔고, 그 총공사 예상비용. 초공사가 15,000원 들어갔는데, 그게 총공사가 3만 원이네. 이 말이잖아. 실제가 15,000원, 초가 15,000원, 총 3만 원, 이 말이죠. 그죠? 공사 지금 현재 보니까 예상 계약 금액은 5만 원 그랬습니다. 묻는 말이 뭡니까? 공사 수입. 조심해야죠. 이제 공부를 하시던 분은 벌써 탁 눈치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01차 연도에 공사 이익 묻는 게 아니고 공사 수익 묻고 있잖아. 그게 함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정을 피해 가야 돼요. 공사 수익 묻잖아. 여기서 묻는 말이 공사 이익 얼마고 물은 경우하고 공사 수익 얼마고 묻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시험에는 요거 위주로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 모르는 분은 또 틀려버리죠. 전부 이익 계산했겠지. 뭐. 이익이나 수익이나. 우리 회계는 이익과 수익은 전혀 다르잖아. 그죠? 알죠? 그죠? 이익과 수익은 다릅니다.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60원, 이익은 40원이잖아. 이게 어떻게 갔으면 이게. 전혀 다르지. 그죠? 알겠죠? 그냥 구분하셔야 돼요. 수익과 이익을. 우리 뭐 사회에서는, 야, 내가 오늘
수익, 100원 수익 벌었다. 수익이 100원 생겼다. 오늘 100원 이익 봤다. 막 같이 쓰이죠, 그죠? 막 혼동해서. 그리고 우리 다 알아먹잖아. 근데 회계 공부하실 때는 수익과 이익을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이익을 물었다면, 지금 이 공사도금 5만 원이잖아, 그죠? 5만 원이니까, 여기서 뺀게 이익이잖아. 2만 원 곱하기 해야죠. 총공사비 3만 원 분의 실제 15,000원. 답은 만 원이다, 그죠? 이게 공사 이익이고, 공사 수익은 이거잖아. 버려버린 돈, 5만 원에다가, 총공사비 3만 원에다가 15,000원 하니까 얼마? 2만 5천 원이죠. 예. 알겠죠? 공사 이익과 수익은 구분하자. 4번. 유형별 인식에 틀린 거 찾아봐라.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죠? 바로 답 찾겠고. 5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네, 이상. 이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에 대한 이제 확인 체크도 했고. 그럼 이제 수익 비용에 대한 뭐죠? 기출 문제 봐야 되잖아. 그죠? 수익 비용에 대한 기출 문제. 페이지 353.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왔던 거 보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번.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뭐, 수익이 뭐, 발생되거나, 비용이 발생되거나, 또는 뭐, 감소되는 이런 영향이 없는 거. 1번.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해산을 기말 현재 거래사명이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계약을 예,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그 벌써 여러분 생각에 돈 받았으니까 가는데 요거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현금을 받았다 그죠? 미리 받았으면 뭐죠? 선수급이잖아. 이거는 뭐 자산의 증가, 이거는 뭐 부채의 증가잖아. 이게 수익은 없잖아. 알겠죠? 그게 묻는 답입니다. 그럼 2번을 볼까요?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죠, 그죠? 2번 외상으로 팔 돈 안 받았죠? 미수금이고 팔았으니까 매출이 되잖아. 이게 수익의 발생. 3번 홍수로 손실이 발생했다, 그죠? 그러면 재해 손실. 홍수로, 뭐죠, 뭐, 재고자산, 파산, 재고자산, 이게 비용. 4번. 접대비를 현금 지출했다. 접대비를 현금 지출했고, 현금 비용 발생. 강가상가 이시간에 현금, 강가상가비, 강가상가 누계 비용 발생 되잖아. 비용 발생, 수익 발생. 1번은 자산 부채만 생겼잖아. 이해되죠, 그죠? 예. 다음 2번 기타 포괄이 2번 답변 뭐죠? 재평가 5번이네. 3번 수익인식 딱 요건 뭐 보면 알죠, 그죠? 3번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그죠? 다 풀어보셔야 되죠. 오, 4번 예, 4번 공사에 구하는 겁니다. 1번에 누적 공사입니다, 그죠? 1번 얼마? 20만 원이고 2년도 얼마죠? 583200. 총공사. 추가는 없네, 그죠? 총공사 80만원이고. 81만원이죠. 공사비 90만원. 자, 보세요. 1년도. 빼면 되잖아. 10만원 곱하기 8분의 2. 25,000원이네. 그럼 2년도 해볼게요. 빼면 얼마? 9만 원이죠. 곱하기, 요거 보래, 요거.
루기 54, 54, 94, 36, 98, 72. 누적이니까 마이너스 25,000원. 39,800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게 2년도 묻고 있잖아. 39,800원. 공세 입고 하는 거. 이제 시키고 하겠죠, 그죠? 예. 또 잠깐 쉬었다가 5번부터 보겠습니다.